국내 사망 원인 1위, 뇌졸중. 뇌경색이 오니까 오른쪽으로 약간 마비 증세까지 온 거죠. 하늘이 무너진다? 그 정도로 충격이었죠. 혈관이 막히는 시간은 단 10초. 막힌 혈관을 소생하는 골든타임은 3시간에 불과합니다. 딱 깨는 순간 죽어야겠다. 내가 왜 이래 살아가면 앞으로 걷지도 못할 텐데. 살아나도 4명 중 1명은 장애 등록을 할 만큼 치명적인 질환, 뇌졸중의 원인은? 근본적인 원인에는 당 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문제는 이런 당 독소가 대사질환은 물론 심뇌혈관 질환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우리의 사소한 생활 습관이 야기하는 당 독소. 실제 당 독소로 인해 혈관 질환 사망률이 6.5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. 당 독소가 혈관을 직접 공격할 뿐만 아니라 체중 증가율을 높이고 비만을 유발해 대사 질환과 같은 잠재적 위험 요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. 단순히 살 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당 독소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비만 환자의 경우 40%가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는 실정. 그렇다면 당 독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요? 알고 보면 그 힌트는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야, 라인도 많이 좋아졌다. 군살도 많이 빠지고. 혈관 건강을 지키고 건강 장수의 길로 나아갈 방법, 지금부터 확인해 봅니다.